피나 피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 세 번째 라운드 지금으로 가보시죠. 출발했습니다. 이은택 선수가 슬슬 재미 붙일 수 있는 트랙이 되겠는데요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사실 비체길마저 극복을 해낸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다른 팀들이 프릭스를 이길 만한 가능성이 잘 없거든요, 정말. 최영훈 선수가 방금 전에 상대방 라인을 방해하면서 떨어지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선두권과 중위권이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죠. 지금 한 명 떨구면서 또 지나갔고요. 그러니까 거기 완벽한 아프리카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. 여기 시나비 체계를 좀 약간 덜미를 잡았었어요. 하지만 잠번에 번개가 하나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혀요. 그리고 저렇게 앞쪽에서 감속되면요 지금 속도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네.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꽤 많이 또 프릭스가 순위를 잡아냅니다. 이번에도 프릭스인가요? 이 망가뜨릴 수 없네. 이번에 배성민이 4성과 신수교로 붙어있는데 이거 천사로 네. 상대를 하죠. 이렇게 되면은 주요 팀들 빠졌고요. 근데 또 서로 떴어요. 자석과 사이렌이 있는 선수들이 선두권에 빨리 붙어주면서 앞쪽에 있는 선수를 돌려줘야 됩니다. 잠금이 두 개예요, 블레이즈는. 자, 김주민과 최영훈의 이 선택이 과연 어떤 것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. 아, 고격 무기를 때 배성민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. 자, 잠금 하나 썼을 때 또 잠금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상대 팀 계속 묶어놔줄 수 있고요. 자, 배성민 선수가 이거 백미라인 봐줬었는데 한번 버텼습니다. 슬슬 하나 잠글 때 됐어요. 가까워졌습니다. 여기가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. 이거 홍련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그로 버티면서 마지막에 자석 사이렌 가고 싶을 텐데 잠겼고요. 잠겼는데 자석 타겟팅! 아직 한 발 남았죠! 아직 한 발 남았죠! 지나가요! 또 잠겼어요! 또 잠겼어요! 김진영 올라가요!